광주의 유익한 소식을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광주 쏙쏙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시민들이 광주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손을 잡고 공공정보 검색 특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에서 광주광역시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상단에 보여주고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는 바로가기, 시 홈페이지에서 많이 검색하는 내용 등은 궁금한 키워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도입으로 광주 시정 소식과 생활 정보를 한층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무등산 국립공원의 평도매습지가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광주의 첫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 3호국은 지형 지질학적으로 희귀하거나 생물학적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는데요. 무등산 평도매 습지는 농사 중단 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묵논 습지로 특히 수달과 담비, 삭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약 786종이 서식해 광역시중 최초, 국내에서는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해마다 70만여 명의 국내외 탐방객이 방문하는 망월동 5.18 구묘역이 시민 친화 공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시는 5.18 대표 사적지인 5.18 구묘역을 시민 친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추진협의체와 10여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결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진출입 동선을 개선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와의 연결성을 고려한 지하차도 등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롭게 변화할 5.18 구묘역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광주 쏙쏙이었습니다.